유럽 세계 발전. 우리 저번 시간에 뭐까지 봤냐면 게르만족이 이동해가지고 일단 여러 나라들을 만들었다라는 거 봤어요. 쌍무적 계약 관계다. 뭐 봉신하고 주군이 있다. 그리고 성 있으면 영주야, 영주. 알았지? 이 당시에 농노는 재산도 소유하고 결혼도 가능했다. 그죠? 라는 거 봤어요. 이제 비잔티움 제국 볼게요. 우리 서로마 제국은 멸망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게르만족이 이동했어요. 왜 이동했냐면 훈족이 와가지고, 그지? 와가지고 얘네가 밀려서 서로마 제국 곳곳에 게르만족이 왕국을 건설했어요. 결국은 서로마 제국이 멸망당합니다. 우리 어저께 만화에서 걔 누구였다고? 서로마 제국 멸망시킨 용병, 게르만 출신의 용병 오도아케르. 바로 얘가 멸망시켰어요. 오도아케르, 게르만 출신의 용병 대장이다. 그죠? 이건 안 써도 돼요. 근데 그냥 써놔. 게르만 출신의 용병, 예. 만화로 어저께 본 거야, 오도아케르. 자, 그래서 여기를 계속하자. 서로마 제 476년에 아까 멸망됐다고 그랬죠? 서로마 제국이. 비잔티움 제국 볼게요. 비잔티움 제국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도 뭐예요? 1000년 이상 존속했대요. 1000년 이상. 자료 3번부터 보고 올까요? 비잔티움 제국의 영토. 뭐야, 노란 거는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즉위할 때 노란 거였는데, 유스타니아누스 대제가 정복한 게 추가로 한 게, 그지? 추가시킨 게 되게 많네요. 아무튼 그게 최대 영역이에요, 최대 영역이. 비잔티움 제국은 6세기 초에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 여기가 북아프리카죠, 여기가 다 북아프리카예요. 북아프리카, 이베리아 반도, 요것이 바로 이베리아 반도예요. 그죠? 이베리아 반도, 이탈리아 반도, 옛 로마 영토의 대부분을 회복했어요. 전성기를 누렸어요. 수도, 콘스탄티노플, 리스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통의 요지에 자리 잡아서 동서 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콘스탄티노폴리스. 거기가 어디죠? 이스탄불이에요. 오늘날에 거기가 찾아볼까? 길고양이의 천국.
나라는 터키예요, 터키. 지도가 있네. 여기까지 먹은 거야, 여기까지. 어? 되게 유명한. 이스탄불. 현재 터키의 뭐야? 최대의 도시예요. 이스탄불 주에 속해 있대요. 설립 기원전 660, 아주 오래된 도시예요. 아르마라해랑 터키를 연결하는 아시아랑 유럽 양대륙에 걸쳐 있어요. 상업. 동로마 제국 시대에는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불렸어요. 그죠? 똑같죠. 1923년 이후로는 앙카라가 터키의 수도가 됐대요. 그때까지는 수도였었나 봐요. 그죠? 이 세계 문화유산이래요. 앙카라가 수도인가 봐요. 그죠? 앙카라가 터키의 수도는 아무튼 콘스탄티노폴리스, 이스탄불이 이스탄불. 아주 멋진 문화유산이 굉장히 많은, 그지? 굉장히 많은, 그지? 도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한번 놀러 가봐 줘야 되는데, 그죠? 중앙집권 국가의 형성, 강력한 황제권 중심이다. 황제가 뭐에 모두 했어? 중앙집권이라고 그랬어. 정치군사를 하는 거는 황제의 기본이고, 그지? 이게 신기한 거죠. 종교도, 그지? 했다라는 거죠. 유스타니아누스 대제, 영토를 많이 확장했죠. 유스타니아누스 법전도 만들었어요. 또 뭐도 만들었어요? 성소피아 성당도 만들었어요. 성소피아 성당도 만들었어요. 성소피아 성당도 만들었어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성소피아 대성당. 그리스 정교의 성당으로 완공되었으나 이후에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대요. 원래는 그리스 정교 성당이래요. 성소피아 성당 누구? 유스티니아누스. 법전도 만들었어. 영토 확장했어. 동서 분열, 교회의 분열, 성상 숭배 문제로 갈등을 했어요. 로마 카톨릭, 로마를 중심으로 한 것과 그리스 정교,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하는 게 갈려요. 그죠? 비잔티움 제국에서는 뭐로 발전했어? 그리스 정교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스 정교. 로마법 대전이라고도 불려요. 로마법 대전. 오늘날 유럽 국가 법체계의 근본이 됐어. 유럽 법체계의 근본이 된 법전이 이거예요. 서유럽의 카톨릭 교회에는 성상을 사용했어. 서유럽의 카톨릭 교회에는 성상을 사용하고 비잔티움 제국, 비잔티움은 성상 숭배를 금지했어요. 성상 숭배를 금지했어. 그리스 정교가 금지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뭐 성당이나 교회 가면은
예수, 마리아 뭐 이런 것들 성상이 있잖아요. 그지? 맞잖아요. 예수님 삼위일체라며, 그지? 하느님하고 동급이라면서요, 그죠? 원래 그런 거를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 성상 금지를 하는 종교에서는. 맞잖아. 어떻게 인간이 그 모습을 만드냐 이거지, 그지? 그렇게 우스운 존재가 아니다 이거지. 성상 금지하는 이유가, 그지? 이슬람교에도 없잖아. 아예 없잖아. 아랍에서 그 무늬 배웠잖아요, 그죠? 무늬 그냥 무늬나 장식하지, 그지? 신을 갖다가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금지하면서 사용을 하는 거는 어디예요? 로마 카톨릭이고, 그지? 금지한 데는 뭐가 된 거요? 그리스 정교가 되는 거고, 우리 비잔티움 제국은 뭐라고?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있는 것은 뭐라고? 그리스 정교다. 어? 아까 성소피아 성당이 뭐라고? 그리스 정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 정교 성당이다. 응? 어? 그리스 정교. 나중에 여기가 망하고 오스만 제국이 먹는데 이슬람 사원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비잔티움 제국은 6세기 초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북아프리카 이베리아 반도 여기 파란 거 여기가 서고트예요. 서고트 프랑크 비잔티움 제국 동로마 제국 자 그는 로마법을 정리하여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했어요.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발음이 힘들어.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에다가 성소피아 대성당을 만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된 거요? 야, 이렇게 500몇 년도에 만든 거요. 그지? 1600년 가까이 된 거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지. 우리나라에 이런 건축물이 있었어 봐. 난리 났어. 그지? 응? 난리 났어. 자랑질 해야지, 그지? 자. 비잔티움 문화 볼게요. 로마의 전통에다가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 문화,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까지 합해진 거야. 다. 로마, 그리스, 헬레니즘, 그리스 정교. 그죠? 가 융합된 거야. 내용은 비잔티움 양식이 발달했어요.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요. 그리스 로마 고전을 연구하는 게 비잔티움 문화라고 보면 될 거예요. 비잔티움 문화는 나중에 르네상스에 영향을 주고요. 슬라브족의 전파가 돼요. 그래서 동유럽 문화권의 토대가 돼요. 슬라브족. 어저께 무슨 족 나왔어? 게르만족 나왔고요. 노르만족이 나왔었어요. 그죠? 게르만족, 노르만족. 그죠? 게르만족, 노르만족이 나왔었어요. 비잔티움 양식 잠깐 보죠. 아, 여기도 있었네요. 거대한 돔, 거대한 돔. 화려한 모자이크 벽화. 요두 가지를 외워야 되겠네요, 우리는. 시험 문제 출제할 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이 거대한 돔, 여기에 모자이크 벽화가 있나 보죠. 근데 저걸로만 이게 벽화에 벽화예요, 벽화. 유스타니우스
어저께 했던 거좀 해볼게요. 다시. 우리 중세 유럽에 보면 크리스트교 중심의 문화라고 그랬어요. 로마네스크 양식, 고딕 양식이 먼저 나왔었거든요. 두 가지 양식이. 어디? 중세 서유럽이에요. 알았지? 응? 뭐, 로마네스크 고딕 양식. 요거 좀 다시 만화로 정리 좀 할게요. 중세교회에요. 로마네스크 양식. 11세기에 널리 유행했어요. 반원형의 아치. 반원형의 아치와, 여기 아치가 아치 모양이죠? 그죠? 맞아? 도명천장이 특징이에요. 여기 아치 모양이고 도명천장이에요. 지붕을 받치기에 벽을 두껍게 만들고 창을 작게 만들어서 교회 안이 늘 어둡고 침침하다는 문제가 있었대요. 로마 시대의 건축물을 모방해서 지었기 때문에 뭐라고? 로마네스크 양식이야. 돔, 작은 창, 아치형 창문, 그지? 고딕 양식 볼게요. 높고 뾰족한 첨탑,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가 특징이에요. 천장이 아주 높아요. 천장의 무게를 나누어 받치던 바깥 기둥들을 만들어 벽을 얇게 만들 수 있었대요. 벽은 얇고, 그죠? 얇아진 벽에는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로 큰 창을 만들었어. 큰 창. 고딕 양식, 뾰족한 첨탑, 스테인드 글라스. 특징들이, 그지? 한 줄씩 되어 있어요. 이거를 한번 보자. 정통성을 주장한 동로마 교회. 동로마 제국에서는 예수, 마리아 등을 조각하여 그린 성상을 숭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대요. 결과 동로마 황제 레오 3세는 이때 교회에서 성상을 없애버리라고 지시했어요. 그러나 로마 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이후 동로마 교회는 로마 교회와 완전히 결별하고 자신은 정통하다, 정교회라고 그런가, 그리스 정교. 응? 자, 그 다음에 뭘 봤었죠? 멸망은, 그죠? 우리 비잔티움 제국은 이민족의 침입으로 쇠퇴했어요. 1453년, 아주 나중 일이네요. 그죠? 나중에 오스만 제국에게 멸망당합니다. 슬라브족의 이동. 6세기 무렵에, 6세기 무렵에 발칸반도, 동유럽, 러시아 지역에 정착을 합니다. 키예프 공국을 수립해요. 슬라브족이 노르만족과 함께 세운 나라가 키예프 공국이에요. 맞죠? 비잔티움 제국과 교류를 했어요. 여기 키예프 공국. 그리스 정교와 비잔티움 문화를 수용합니다. 러시아의
기원이 돼요. 여기가 러시아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러시아. 그리스 정교를 믿고 비잔티움 문화를 수용하는 게 러시아예요. 응? 슬라브족. 어저께 뭐가 나왔어? 게르만족 나오고, 그때 노르만족 나오고, 슬라브족 나와요. 키예프 공국이에요. 키예프 공국은 노르만족 더하기 슬라브족이 만든 나라다. 그 정도로 암기하고요. 십자군 전쟁이 나와야 되죠? 이거 마저 읽은 다음에 만화 보고 고등부 교재 잠깐 볼게요. 십자군 전쟁. 원정은 실패해요. 교회와 교황의 권위가 하락돼요. 실패하니까. 봉건 영주와 기사의 세력도 약화돼요. 도시 발달. 활발한 교역 활동으로 도시가 발달해요. 자치권을 획득하고요. 길드를 만들어요. 도시동맹을 맺고요. 유럽의 변화요. 십자군 전쟁도 했었고 도시도 발달해요. 길드, 수공업자랑 상인 간의 상호 이익과 안전도모를 위해서 조직된 조합이에요. 동업조합이에요. 어? 조합이야. 뭉친 거야. 상인들끼리, 수공업자들끼리 모여서 길드를 만든 거야. 도시동맹, 도시 간의 공동 이익 추구를 위해서 결성된 도시 저 동맹이에요. 북유럽 도시들의 한자 동맹이 제일 유명하나 봐요. 한자 동맹이 뭐냐고, 한자를 배우는 뭐 장원 한자, 뭐 구몬 한자 이런 게 아니라 어? 뭐야? 도시 간의 결성한 동맹이에요. 알았죠? 북유럽 도시들이 맺은 게 뭐라고? 한자 동맹. 알았지? 예를 들면 이건 도시 동맹이다. 장원이 해체가 돼요. 상업과 도시의 발달로 화폐지대가 등장해요. 화폐지대. 지대를, 그지? 뭐로 내는 거야? 화폐 돈으로 틱 내는 거야. 농로들이 원래 성주한테, 영주한테 부역해주죠? 현물로 내죠? 그죠? 쌀 주고 그랬을 거 아니야? 영주한테. 근데 돈으로 내요. 부역의 바탕을 둔 장원제의 기반이 약화돼요. 돈을 내고 농노의 신분에서 해방되기도 했대요. 결국 화폐지대의 등장으로 농노가 해방된 거야. 농노가 영주한테 쇼 붙이는 거지. 야, 네돈 받고 난 나갈래. 싫어, 싫음 말고. 그지? 우리 농노가 뭐 한다라고 그랬어? 농노는 재산을, 소유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죠? 화폐지대 등장으로 농노가 예방되고, 14세기에 흑사병이 유행했어요. 다 죽은 거야. 한번 전염병 도르면 한 3분의 1막 반토막 나는 거야. 다 죽는 거야. 노동력이 부족해지겠죠? 노동력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돼요? 농노가. 지위가 상이야. 그죠? 어깨에 힘 들어가죠? 내가 일안 해주면 니는 추수도 못해. 그지? 큰일 나는 거야. 반란도 발생해요. 결국은 장원이 해체가 됩니다. 장원이 봉건 사회의 기본을 뿌리였잖아요. 그죠? 봉건 사회도 붕괴되는 거예요. 중앙 집권 국가. 장원이 붕괴돼요. 봉건 영주가 몰락해요. 화약 대포를 사용하니까 기사들이 필요가 없죠. 그죠? 필요가 없어요. 도시민의 국왕 후원. 국왕이 상비군하고 관료를 구축하게 됩니다. 왕권이 강화되고요. 프랑스, 영국 간의 백년 전쟁, 장미 전쟁. 국민 의식이 성장해요. 봉건 귀족이 몰락하고요. 중앙 집권 국가 결국은 뭐예요? 장원이 해체되고 중앙 집권 국가가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십자군 전쟁이 우리 여기 있네요. 제1차 입벌건거예요. 입벌건거. 그다음에 이색깔하고 이색깔은 틀린 거야. 이게
이쪽은 그리스 정교 세력권이에요. 11세기 후반 셀주크 튀르크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죠. 그죠? 셀주크 튀르크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크리스트교의 성지예요.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죠? 성지 순례를 금지했어요. 셀주크 튀르크가. 교황이 성지 회복을 위한 전쟁을 선포했어요. 십자군 전쟁은 200년 동안 총 7차례에 걸쳐서 원정을 했어요. 점차 성지 회복 목적에서 벗어나 상업적 목적으로 변질됐어요. 결국 성지 회복이 실패했어요. 전쟁 이후에는 동방 무역이 활발해졌어요. 화폐 경제, 도시가 발달하게 돼요. 뭐 전쟁은 전쟁이고 사람들이 이쪽 사람들이랑 이쪽 사람, 오 이쪽에 가니까 뭐 신기한 걸 파네, 그지? 그래서 여기 와서 갔다가 그 물건 갖고 와서 보니까 여기 잘 팔려, 돈이 되는 거요. 어? 또 여기 있는 걸 여기 가니까 또잘 팔리네, 그지? 이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 물건이 딸려. 무슨 전쟁, 빨리 가서 갖다 팔으면 되겠어. 왔다 갔다 팔면은 돈이 짭짤할 것 같아, 그지? 그게 낫지, 그지? 무슨 전쟁, 무슨 누구를 이기겠다라는 거야 도대체, 그지? 그런 거야. 결국은 뭐예요? 동방무역이 활발해졌대요. 자, 만화 조금 보고 정리 좀 해볼게요. 콘스탄티누스의 도시 콘스탄티노폴리스, 그죠? 아유, 힘들어요. 로마 제국 말기에 황제가 된 콘스탄티누스는 동서무역의 중심지이면서 천혜의 요새였던 비잔티움으로 제국의 수도를 옮기고 비잔티움의 이름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바뀌었대요. 자신의 이름과 함께 영원히 남기겠다고 했대요. 삼중의 성,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성벽. 콘스탄티노플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였어요. 천연의 요새지에 자리 잡고 있어요. 콘스탄티누스는 이곳을 로마의 수도로 삼으면서 견고한 방어 시설을 만들었대요. 도시 전체를 둘러싸는 성벽을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성벽이라고 한대요. 이 성벽은 많은 탑으로 연결된 11m 높이 안쪽 성벽, 바깥쪽 성벽, 그리고 5m, 7m 수로로 연결되어 있어요. 삼중의 성을 이루고 있대요.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죽으면서 두 아들에게 로마 제국을 둘로 나누어졌어요. 로마 제국은 동과 서의 두 제국으로 나눠진 거예요.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족 침략을 견디지 못하고 그죠? 멸망하고요. 동로마 제국은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그죠?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동서무역을 주도하면서 번영했대요. 이슬람의 침략을 막기 위해 불러들였던 십자군에게 수도를 점령당하는 사건도 있었지만 나중에 아무튼 오래 지속됐어요. 지상의 천국 성소피아 성당. 유스타니아누스가 5년 동안 10만 명을 동원했대요. 지붕은 둥글게 돔, 안에는 화려한 모자이크로 장식했어요. 중앙의 돔은 54m나 된대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54m야? 어마어마하네요. 건물이 지어진 시기에 살았던 한 인물은 거대하고 둥근 이 천장을 보고 매우 가벼워 보여서 벽돌로 지탱되는 것이 아니라 황금 사슬로 공중에 매단 것 같다라고 했대요. 10세기 성소피아 성당 안을 둘러본 키예프 공국의 블라디미르는 우리가 천국에 있는지 지상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대요. 키예프 공국은. 키예프 공국도 성소피아 대성당이 있어요. 응?
이것도 뭐, 또 봐. 아씨. 유스타이니아누스 황제를 내조한 테오드라 왕비. 동로마 제국은 6세기 중엽의 전성기였는데요. 이 왕비가 있었어요. 테오도라 왕비. 동로마 제국의 전성기를 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에게는 아름답고 지성적이래요. 강한 담력과 의지까지 있었대요. 테오도라 왕비예요. 이거 자주 나오죠. 황제의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대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거 맨날 나온다, 그지? 아까 그거 져서 그런가? 10만 명이나 동원했다며, 그지? 콘스탄티노플 시내에서 시작된 폭동이 황궁으로 밀려오자 배를 타고 도피하기로 했는데, 배를 대라. 도피는 안 됩니다. 황제의 권위를 찾으세요. 황제의 자주색 옷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수의. 죽을 때 입는 게 수의지, 그지? 이에 용기를 얻은 황제는 폭도에 대한 학살을 명령함으로써 폭도는 토벌되고 폭동은 진압됐대. 그후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전제군주가 되었다. 근데 이 여자는 똑같아. 남자만 틀려졌어. 그지? 이걸로 다시 한번 읽어보자. 알았죠? 비잔티움 제국, 동로마 제국이에요. 황제 교황주의 발달. 황제가 교회의 우두머리를 겸했대요. 비잔티움 제국. 비잔티움 제국은 황제가 교황을 겸했대요. 후보에 대해서 얘기 한번 볼게요. 황제가 교황을 경험한 동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의 황제는 세속의 지배자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교회의 지배자도 됐어요. 황제는 콘스탄티노플 교회의 수속 대주교를 임명했대요. 황제가 대주교를. 종교 교리 논쟁에서 최종적인 결정권도 가지고 있어요. 황제에 대한 모독은 신성 모독이에요. 공직은 성직과 같다고 여겼어요. 황제가 교황을 겸한다고 본 거예요. 알았죠? 이게 그 말이에요. 경제, 수소,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가 번영했어요. 동서교통의 요충지예요. 상공업 무역의 중심지예요. 군관구제랑 둔전병제를 실시했어요. 유스타니아누스 황제가 죽은 뒤 잦은 외침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실시했다라는 거네요. 국방력 강화랑 자영농 육성에 기여했대요. 요거랑 요거는 한번 볼까요? 군관구제. 제국을 31개의 군관구로 나눴어요. 황제가 직접 임명한 사령관에게 군사권도 주고 사법권, 행정권 다 줬네. 그죠? 둔전병제. 농민에게 군역에 종사하는 대가로 토지를 줬어요. 이를 계기로 군역에 종사한다는 조건에서 토지를 상속할 수도 있었대요. 이렇게 하면 자영농이 육성되죠? 그지? 지 땅에서 지가 하는 게 자영농 아니야? 그지? 국방력도 강화되죠? 그죠? 그 말이구나. 만화로 볼게요. 말이 어렵죠? 거듭되는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해, 콘스탄티노플의 강력한 성벽과 방어 무기를 갖춘
동로마 제국은 지방에도 군관구제랑 둔전병제라는 강력한 군사제도를 마련했어. 군관구제는 전국의 영토를 31개의 군관구로 나누고 황제가 직접 임명한 사령관을 보내서 다스리게 하는 거야. 둔전병제는 농민들에게 군인이 되는 대가로 토지를 줘야 경작하게 하는 거야. 만화가 별로 큰 도움이 안 되네. 똑같네. 그지? 두번 읽으니까 그래도 도움이 되지요. 응? 비잔티움 제국의 변천, 발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전성기를 노렸어요. 법전도 만들었어요. 성소피아 성당도 만들었어요. 옛 로마 영토를 대부분 회복했어요. 자, 7세기 이후에 이슬람 제국이 침입해요. 그죠? 9세기 말 이슬람 세력의 분열을 이용해서 영토 일부를 회복해요. 비잔티움 제국이 지방의 지방 유력자에 의한 대토지의 사유화 경영이 심화됐어요. 황제권이 약화되죠. 11세기에 셀주크 튀르크가 침입하죠. 서유럽 세계에 헬프를 쳤죠. 결국은 그죠. 1453년에 비리비리 하다가 그지? 그냥 비리비리 하다가 함락당했다는 거예요. 비잔티움 문화 볼게요. 그리스 정교를 바탕으로 그리스, 로마, 헬레니즘 문화가 다 융합됐대요. 학문은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요. 고대 그리스 사상과 학문이 보존돼 있죠. 서유럽 르네상스에 자극을 줬어요. 비잔티움 문화는 웅장한 돔 내부 모자이크예요. 비잔티움 양식이에요, 그게. 성소피아 대성당이 있어요. 성소피아 성당은 이슬람 사원 건축하고 서유럽 성당 건축에 영향을 주었대요. 슬라브 문화권 볼게요. 슬라브, 우리 슬라브는 별로 안 배웠잖아요. 그냥 읽어보자. 서슬라브, 남슬라브, 동슬라브 있네요. 슬라브 문화권. 6세기경부터 비잔티움 제국 내에 들어가와 정착한 슬라브족은 서유럽과 비잔티움 제국의 영향을 받으며 독자적인 슬라브 문화권을 형성했대요. 폴란드 왕국하고 보헤미아 왕국을 만들었대요. 로마 카톨릭을 수용해요. 남슬라브는 세르비아인은 그리스 정교, 크로아티아인, 슬로베니아인은 로마 카톨릭을 수용했대요. 세르비아가 그리스 정교,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는 로마 카톨릭, 그죠? 세르비아가 그리스 정교. 동슬라브는 키예프 공국의 발전, 비잔티움 제국과 교역을 했대요. 키예프 공국은 그리스 정교를 수용하고요. 키릴 문자를 사용해요. 키릴 문자로 번역된 성서의 보급은 많은 슬라브인이 그리스 정교로 개종하는 데 기여가 됐대요. 키예프의 성소피아 대성당을 아까 키예프 공국에 있던 성소피아 보여줬지? 좀 작은 거, 그지? 작잖아. 이게 오리지널이고 이게 키예프 공국에 있는 성소피아 대성당이요. 13세기경 몽골의 침략, 킵차크 한국 수립. 모스크바 대공국의 성장. 이반 3세가 동북부 러시아를 통일하고요. 비잔티움 계승자를 자처해요. 스스로 차르라고 칭해요. 농로제를 강화해서 전제군주제 기반을 확립합니다. 뭐 이건 대충 보고 넘어가고. 우리 십자군 전쟁 만화 좀 보고 넘어가.
자, 11세기에 이르러 유럽의 안정을 되찾을 무렵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로마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셀주크 티르크 제국이 예루살렘을 차지했어요. 그죠? 그리스도교들의 성지 순례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동로마 제국을 공격해왔대요. 자, 타나 이교도의 손에서 성지를 탈환하자라며 그리스도교도들에게 호소했어요. 국왕, 제후, 기사, 성직자, 농로, 그죠? 전쟁에 참여했어요. 이렇게 십자군 전쟁은 뭐요? 200년 동안 계속됐어요. 명분이 성스럽다고 해서 전쟁이 성스러울 리는 결코 없겠지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1차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대요. 십자군은 많은 민간인을 학살했대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대요. 그죠? 한 크리스트교 역사가는 예루살렘 참상을 가리켜 솔로몬 신전의 내부와 복도에 피가 무릎까지 찼다고 기록할 정도래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어? 그지? 콘스탄티노플에서의 만행. 4차 십자군은 베네치아 상인들의 유도로 엉뚱하게 여기를 점령했대요. 일시적으로 동로마 제국은 멸망했대요. 여긴 왜 쳐들어갔어? 콘스탄티노플은 철저히 약탈되었어요. 덕분에 베네치아 상인들은 경쟁자였던 동로마 제국의 상인들을 대신해서 동방의 무주도권을 여긴 왜간 거요? 이상한 놈들, 십자군 놈. 중세 말 무서운 전염병이 유럽을 덮쳤어요. 벼룩과 쥐가 옮기는 병이에요, 흑사병은. 이 병에 걸리면 열이 오르고 피부에 검은 반점이 생기고 며칠 만에 사람이 새까맣게 되어 죽는다고 해서 흑사병에 새까맣게 죽는다 그러죠. 흑사병은 영양 상태가 좋지 않던 유럽 사람들에게 빠른 속도로 전염됐대요. 4년 동안 3분의 1이 죽었대요. 흑사병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후 유럽에서는 노동력이 귀해졌어요. 그죠? 농노의 신분이 향상됐다. 아무튼 흑사병 때문에 농노의 신분이 향상됐다라는 게 지금 중요한 거죠. 성벽 안에 사는 부르주아. 인구가 늘어나고 생산물이 크게 늘어나면서 유럽의 각 지역에서는 시장이 생겨요. 처음에 주변의 농촌을 기반으로 장사를 하던 상인들이 점차 원거리 무역에 참여해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제네바, 밀라노, 피렌체, 독일의 함부르크, 뤼베크, 프랑스의 상파뉴 등은 모두 이 시기에 성장한 도시래요. 대개 성벽 안에 있었대, 이 도시들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 그러죠? 자본가 계급을 뜻하는 부르주아라는 단어예요.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뭐, 요 정도만 정리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